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X파일 취업 포털 커리어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공개 채용 소식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보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은요, 커리어의 정미숙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디인지 속속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연금 운영 관리라고 나왔는데요. 네. 답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뭐 국민연금 공단이죠, 뭐.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쉬운데요. 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인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네. 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공단 오늘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네. 자,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국민연금공단 아무래도 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경영 방침을 설정한 국민연금공단은 1986년 12월 31일에 국민연금법이 공포된 이후에 그 다음 해인 1987년 9월 1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네. 연금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뿐 아니라 복지까지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정말 100세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노후를 위해서 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인재 채용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죠. 저희한테 가장 이게 궁금한 소식입니다. 채용 소식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입사원에 대한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와 열정으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연금복지 전문가라는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공통적인 응시 자격으로는 성별과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5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네. 네. 자, 모집 부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사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과 전북 지역을 모집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청년 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따로 사무직에 대한 모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모집 부문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무직 중에서 청년 인턴 경력자가 별도로 또 모집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사항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모집 분야에 대한 자격 조건 세세하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무직에 대한 자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 인턴 경력직에 대한 모집 외에 별도 지원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전산직으로는 정보,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 응용,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통신과 정보보안에 대한 전산 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소지한 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형 절차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됩니까? 네, 우선 서류 전형으로 기본사항과 우대사항을 고려해서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 이내에 먼저 선발을 하고요. 필기시험으로는 종합직무지식평가를 거쳐서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종합적으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신체 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기시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인적성 검사도 있고요. 면접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사항과 우대사항을 고려해서 서류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네. 우대사항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떤 네, 점들일까요? 있습니다. 네. 우선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국제재무설계사, 한국재무설계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단,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서만 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각 모집 분야마다 지원서에 작성 가능한 자격증이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인 경우에는 상위 자격증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날짜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 심사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취득한 날짜에 대한 제한 사항도 있네요. 예. 자, 자세한 내용은요,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기 시험에서요, 그리고 또 그 종합 직무 지식 평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평가예요? 네. 종합 직무 지식 평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합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공통 문제로는 국어, 한문, 사회보장론, 전산 기초, 정치, 사회, 문화, 한국사, 일반 시사 상식에 대한 40 문항과 그리고 모집 분야의 업무 관련 지식에 대해서 60 문항, 총 100 문항을 100분 동안 치르는 평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필기 시험에서 치러지는 종합 직무 지식 평가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과연 문항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면접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들 좀 짚어 주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00자 이상, 700자 이내로 작성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역량에 맞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 이상을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자소서 항목으로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펙보다는 열정이나 인성,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것이 포인트인데 질문 항목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한 권의 책에 대해서만 기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자신의 평소 소신이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거나 핵심 가치인 신뢰, 열정, 소통, 행복과 연결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국민연금제도에 그렇죠. 대한 질문인데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면접 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적어도 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주시죠. 네. 서류 전형 면제 있나요? 예, 0901님. 예. 네. 이런 부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면제 받을 있습니다. 수 있는 네, 네. 조건들. 네. 국민연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의 수상 경험이 있는 사람과 또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또는 대학생 기자 수료를 하신 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2013년에 청년 인턴으로 5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분에 대해서 한번 1회에 한해서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 면제면 그러니까요. 대단한 부담이 없어지는 예. 거잖아요. 성실하게 근무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성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꼼꼼하게 한번 사항이 있는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주세요. 네. 중복 지원 불가능한가요? 라고 주셨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네. 채용 분야별로 구분하고요. 별도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연금공단도 채용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감일이 5월 28일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니까요. 시간 늦지 않도록 시간 철저히 엄수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의 정미숙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